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과는 오과예요. 자,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오과에서는 이런 것을 공부할 거예요. 문형으로는 자나요? 라는 문형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형, 미처 음지 않다라는 문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건강검진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선생님과 공부할 것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상우와 리사 씨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준비됐지요? 출발합니다. 리사 씨,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밥을 잘안 먹어서 그런가? 요즘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식사도 잘 못했어요. 그래도 식사는 해야지요. 공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공부만 생각하느라고 건강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무리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식사는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그런데 혼자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혼자 운동하기가 심심했는데 같이 할래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상우와 리사 씨가 오늘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부터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자나요? 라는 문형이에요. 자, 자나요의 의미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 기억을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칠판에 두 개의 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예문은 우유가 건강에 좋잖아요 라는 예문이고요. 두 번째 예문은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잖아요 라는 예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예문을 보면 좋잖아요는 DV죠. 좋다. 그리고 자잖아요의 자다는 AV예요. 이렇게 자나요 앞에는 형용사 DV, 동사 AV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의미는 제가 아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아니면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유가 건강에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사실을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좋잖아요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잖아요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알죠? 개구리는 동물이죠. 네. 그런데 개구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중에서 겨울 계절에는 잠을 자요. 겨울 내내 잠을 자요. 그 사실을 한국 사람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겨울에 잠을 잔다는 것을 아마 상대방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상대방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을 때.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잖아요. 맞지요? 알고 있지요? 라는 의미로 자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나요는 그렇게 어려운 문형은 아니에요. 그럼 자나요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예문이 있어요. 63 빌딩이 높잖아요 라는 예문과 레몬이 시잖아요 라는 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높다와 시다는 모두 다 뒤위예요. 아까 선생님이 자나요 앞에 에비도 쓸 수 있고 디비도 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문은 형용사 디비에 대한 예문이에요. 높다는 받침이 있는 형용사이고요. 시다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예요. 받침이 있는 형용사, 없는 형용사 모두 다 자나요, 자나요를 사용하면 돼요. 의미를 볼게요. 63 빌딩이 높잖아요 라는 문장의 의미는 63 빌딩이 높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63 빌딩이 높잖아요. 알고 있지요? 라고 의미로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63 빌딩이 높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3 빌딩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가장 높은 63층까지 있는 그런 건물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 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이 생겼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이 빌딩은 높은 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레몬이 시잖아요. 여러분, 레몬 먹어봤나요? 맛이 어땠어요? 맞아요. 레몬은 맛이 신 과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레몬이 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레몬이 시다는 그 사실을 아마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을 때 레몬이 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다라는 이 단어, 맛을 표현하는 단어이지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뭐 있어요? 맞아요. 맛을 나타내는 단어는 달다. 초콜릿, 사탕이 달아요. 설탕이 달아요. 그쵸? 다, 또, 짜다 라는 단어 알고 있지요? 네, 소금. 소금이 짜요. 맞아요. 또, 한국 음식은 이런 음식이 많아요. 맵다. 매운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쓰다. 약. 쓴 맛이 나는 먹을 것은 쓰다. 네, 약이 써요. 그래서, 시다, 달다, 짜다, 맵다, 쓰다는 여러분들이 맛하고 관계 있는 단어를 공부할 때 공부한 단어들이에요. 여기에 레몬이 시다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화면을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잖아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떡국을 먹다 라는 단어와 비가 많이 오다 라는 이 단어는 동사 AV예요. 먹다는 받침이 있는 AV이고요. 오다는 받침이 없는 AV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AV와 없는 AV 모두 다 자나요? 라고 사용하면 모양,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설날 1월 1일, 음력 1월 1일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떡국이라는 음식이에요. 그 사실을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문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나요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문형이에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자, 두 번째 예문을 계속해서 볼게요.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자, 장마철. 한국에서는 여름에 장마철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한국 사람들은 장마철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요.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때 자나요를 사용할 수 있어서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커피는 영어에서 온 단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괜찮죠, 여러분 의미? 자, 한국 사람은 명사예요. 그리고 영어에서 온 단어의 단어도 명사예요. noun. 한국 사람은 받침이 있는 명사이고요. 그리고 단어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잘 보면 받침이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이잖아요 라고 해야 하고요. 받침이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그냥 자나요 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두 번째 예문의 의미도 확인해 볼까요? 커피는 영어에서 온 단어잖아요. 커피, 한국 사람들은 그냥 커피라고 하는데 영어의 단어 커피는 커피라는 단어는 영어의 커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아마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할 때 영어에서 온 단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괜찮죠? 다음 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만났잖아요. 자, 여러분 만나다라는 AV예요. 그런데 만나다 뒤에 at, at, yet 과거가 있어요. 우리 지난 사과를 공부할 때에도 선생님이 같은 설명을 했어요. 한국어에서 at, at, yet이 있으면 과거이고 그 at, at, yet의 의미가 종종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시점보다 그때보다 더 앞서서 먼저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생긴 일이었을 때 우리는 at, at, yet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만났다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지난주에 일과를 공부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만났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처음 듣는 일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모음, 만나다처럼 오, 아의 모음일 때에는 at, 그리고 오, 아가 아닐 때에는 at, 그리고 하다일 때에는 엿. 여러분 이거는 아주 많이 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3급이니까요. 자, 그래서 at, at, 엿 과거일 때 자나요 라는 형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자, 그럼 이번 다음에는 이제 자나요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자나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봐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안전벨트를 안 매면 위험하다. 여러분, 안전벨트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탈 때 아니면 비행기를 탈 때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 벨트를 매죠. 그 벨트의 이름을 안전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잖아요를 사용해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안전벨트를 안 매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안 매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요. 잖아요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 볼게요.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크다. 농구 선수들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렇죠, 여러분.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크잖아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피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피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맞아요? 그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습니다. 피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밤마다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다. 우리 사과에서 공부한 단어네요. 살이 찌다. 자, 여러분, 밤마다 야식을 먹으면 이라는 문장이에요. 야식은, 야는 밤이란 뜻이에요. 밤, 야경, 밤의 경치, 우리는 야경이라고 하지요. 써볼까요? 맞아요. 식은 음식, 그쵸? 그럼 밤에 먹는 음식을 야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은 후에 공부를 하다가 밤 10시, 11시쯤 배가 고픈 느낌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을 우리는 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밤마다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밤마다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라고 바꿀 수 있어요. 밤마다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잖아요. 맞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 생일 파티가 취소됐다. 여러분, 취소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무슨 뜻이지요? 맞습니다. 취소되다는 예정되어 있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오늘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오늘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일 파티가 예정된 생일 파티가 없어졌어요. 다음으로 미루어졌어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없어진 거, 그걸 우리는 취소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오늘 생일 파티가 취소됐잖아요 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잖아요 문장 바꾸는 거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잖아요를 사용해서 대화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1번이에요.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갈까요?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라는 DB를 잖아요로 바꾸면 맞아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기는 도서관이잖아요 라고 바꾸면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가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여기 도서관인 거 알고 있잖아요 라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리사 씨, 이 빵 좀 드세요. 빵을 맞아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라고 바꾸면 돼요. 리사 씨, 이 빵 좀 드세요. 리사 씨가 빵을 좋아하잖아요. 그 사실, 상대방이 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페이 씨, 사진 좀 찍어줄래요? 사진을 잘 찍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페이 씨, 사진 좀 찍어줄래요? 사진을 잘 찍잖아요 라고 바꿀 수 있지요. 의미는 페이가 사진을 잘 찍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다섯 번째 볼게요. 축하해요.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합격하잖아요가 좋을까요? 합격했잖아요가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합격했잖아요가 좋아요. 왜요? at, at, 였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보다 합격은 더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는 at, at, 였잖아요를 말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지요. 이 문장이 바로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잖아요 문장을 완성하는 거 잘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이어서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잖아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 해보기로 했지요?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가와 나가 이런 대화를 하네요. 마리오 씨,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요? 이 떡볶이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 이 대화가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물을 많이 마셔요? 맞아요, 여러분. 음식이 짜거나 매울 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 떡볶이가 맵잖아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 떡볶이가 맵잖아요. 떡볶이가 맵다는 사실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매워요 라고 말하지 않고 맵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대화 볼게요, 여러분. 저 티셔츠 예쁘지 않아요? 어머, 또 사려고요? 수원 씨는 티셔츠가... 자, 여러분, 이 대화에서는 또 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같은 행동을 다시 할 때 우리는 또 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수원 씨는 티셔츠가 많잖아요 라고 말하면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티셔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요. 어머, 티셔츠가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요. 자, 세 번째 대화를 볼게요. 오늘 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지요? 당연하죠. 그 배우가,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하죠 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말한 그것에 대해서 맞아요, 물론이지요 라는 말로 하고 싶을 때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당연하죠. 그 배우가, 여러분, 영화가 재미있으려면 배우가 어떻게 해야 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 배우가 연기를 잘 하잖아요. 배우가 연기를 잘 하면 영화가 재미있죠.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잘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같이 영화를 본 이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잖아요를 사용했어요. 자, 네 번째 대화 볼게요. 지금 도서관에 가면 아마 자리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다음 주부터 시험을. 여러분, 도서관에 언제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언제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완성하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 시험을 시작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두 사람이 서로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대화 볼게요. 나우카 씨는 한국어를 참 잘하네요. 고마워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어떤 과목, 어떤 학문을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는 전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럼 전공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맞아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잖아요. 제가 전공한 사실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잖아요를 사용한 거고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그 사실은 지금 두 사람이 말하는 그때보다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엿이 있는 잖아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1강에서 공부한 잖아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문형으로 만날게요. 네, 여러분, 5과의 두 번째 시간 2강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2강에서 공부할 문형은 미처 음지 않다라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면 문장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을 보면 미처라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 마르다라는 AB와 먹다라는 AB가 있어요. 다시 써보면 미처라는 단어 뒤에 AB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B의 모양이 마르지 않았어요. 지 않다. 지 못했어요. 지 못하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는 이 AB까지 미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문형의 의미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미치다라는 이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미치다라는 단어가 도착하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 어디에 닿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는 이 AB까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에서 이 문형의 의미가 출발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를 들면
미처 마르지 않았어요. 그럼 마르다라는 그 AB까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른 걸까요? 아직 마르지 않은 걸까요? 마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미처 AB라는 표현은 뒤에 있는 이 AB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 AB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예문 볼게요. 날씨가 흐려서 빨래가 미처 마르지 않았어요. 빨래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말라야 하는데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빨래가 미처 마르지 않았어요. 지 않다의 형태죠. 두 번째 예문은요.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미처 먹지 못했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직 먹지 못했어요. 먹는 그 AB까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니까 먹는 행동을 아직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처 먹지 못했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미는 괜찮죠? 그러면 미처지 않다 못하다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지 않다의 형태예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미처는 뒤에 AB를 사용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AB가 지 않다 아니면 지 못하다의 형태가 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예문은 지 않다의 형태가 온 예문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자, 준비하다라는 AB와 익다라는 AB가 예문에서 쓰였어요. 준비하다는 받침이 없는 AB고요. 익다는 받침이 있는 AB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AB, 없는 AB 모두 다 지 않다를 사용할 때에는 미처 지 않다의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끝내지 못했죠.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셨어요 라는 문장으로 말하고 싶을 때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받침이 있는 경우 볼게요. 책을 미처 읽지 않았는데 대출 기간이 끝났어요. 책을 읽는 것 아직 못한 행동이죠. 그런데 책을 읽지 않았는데 저 책 안 읽었어요. 그런데 대출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미처 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하다의 경우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눈이 나빠서 미처 보지 못했어요. 말이 너무 빨라서 미처 듣지 못했어요. 지금 예문에서 보다라는 AB와 듣다라는 AB가 있지요. 받침이 없는 AB고요. 받침이 있는 AB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미처 뒤에는 AB를 써야 하는데 그 AB의 형태가 지 않다일 때도 있고 지 못하다일 때도 있다고 했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예문은 지 못하다가 들어있는 예문들이에요. 의미 볼게요. 제가 눈이 나빠서 미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눈이 나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못 보았어요. 그때 그 친구에게 어머 미안해. 내가 눈이 나빠서 미처 아직 너를 만날 때 그때 아직 미처 못 봤어, 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말이 너무 빨라서 미처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게에서 식당에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어로 처음 이야기할 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한국 아주머니, 한국 아저씨들이 그냥 빠르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선생님처럼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말이 너무 빨라서 미쳐 듣지 못했어요. 들어야 하는데 미쳐 듣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의 상황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여러분 문장을 보세요. 오늘이 개강일인데 미처 몰랐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미처지 않다를 설명하면서 미처 뒤에는 AB를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그 AB의 형태는 지 않다, 지 못하다예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문을 보면 오늘이 개강일인데 미처 지 않다, 지 못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지금 잘못 쓴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미처는 미처 뒤에 몰랐다, 모르다 라는 이 단어처럼 긍정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 표현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미처 몰랐어요 라는 이 형태를 자주 사용하여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연습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하게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개강일인데 미처 몰랐어요 라는 문장을 말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내가 오늘이 개강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이 될 때까지도 아직 그것을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미처 몰랐어요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개강일 의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개강일 뭐예요? 생일, 생일은 태어난 날이 생일이죠. 그럼 개강일은 개강하는 일, 개강하는 날이겠네요. 개강하다라는 AB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방학이 끝나고 새로 학기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그 날을 개강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오늘이 개강일인데 미처 몰랐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처지 않다, 미처지 못하다 머릿속에 잘 넣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그 문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늘이 지영 씨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모르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나요?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인 날 제가 오늘이 친구의 생일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이 지영 씨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미처 몰랐네요. 만약에 모르다가 아니고 알다라는 단어 AB를 사용한다면 미처 알았네요 라고 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럼 알다라는 AB를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오늘이 지영 씨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미처 알지 못했어요. 미처 알지 못했네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기억하다. 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다? 무슨 뜻이죠? 과거의 일에 대해서,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기억, 그 생각, 그 경험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AB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기억하다를 어떻게 바꾸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볼 때까지, 그 시험 날까지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미처 기억하지 않았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와 미처 기억하지 않았어요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죠.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는 나는 기억을 하고 싶었는데 기억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었지만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못하다를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미처 기억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지 않다.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은 거예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못하다. 안타, 안았다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요는 안타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 안타와 지 못하다도 그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에는 어떤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럼 그다음 문장 볼게요. 버스에서 내리려면 배를 눌러야 하는데 알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내리기 전에 먼저 버스의 벨을 눌러야 해요. 띡 하고 승차 벨을 눌러야 해요. 그래야지 기사님께서 아, 지금 이 정류장에서 내릴 손님이 있구나라고 알고 정류장에서 멈추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면 의미가 괜찮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버스에서 내리려면 벨을 눌러야 하는데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경험을 한 외국인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예문 볼게요. 문장 볼게요. 신호등을 보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다를 바꾸면, 어떤 형태로 바꾸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형을 잘 사용하게 되는 예문 문장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신호등을 미처 못 봐서, 미처 못 봐서. 자, 미처 뒤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올 수 있다고 했지요. 못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처 못 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처 보지 못해서. 지 못하다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좋은 사람들은 못 봐서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지 못하다의 형태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도 의미는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미쳐지 않다, 미쳐 못하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다양한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또 볼게요.
이번 방학 때 고향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 표를 예매하다. 자, 어떻게 바꾸면 자연스럽게 미처지 않다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문장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번 방학 때 고향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 표를 미처 예매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죠. 만약에 이때 미처 예매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요. 나는 예매를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예요 라는 의미로 말을 해야지, 나 예매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라는 의미로 말할 때에는 미처 예매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장 완성하는 거 괜찮지요? 네, 여러분. 자, 미처지 않다 못하다. 이번에 대화 완성하는 연습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샌드위치인데 드실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수업이 많아서 점심을 자,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맞아요. 못 먹었어요. 그럼 못 먹다라는 의미를 만들려면, 그렇죠, 여러분. 점심을 미처 먹지 못했는데 아니면 미처 못 먹었는데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심을 미처 먹지 못했는데 고마워요 라고 문장을 말하면 되죠. 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오늘 휴강인데 왜 학교에 왔어요? 휴강, 수업, 수업이 쉬게 되는 거. 원래 있는 수업이 그 주만, 그 날만 쉬는 거. 그것을 우리는 휴강이라고 하죠. 보통 대학교 수업에서 가끔 휴강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휴강인데 왜 학교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은 저는 수업이 휴강된 걸 모르다 라는 단어를 바꿔 볼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수업이 휴강된 걸 미처 몰랐어요 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대화를 볼게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일기예보를 본 거예요? 아니에요. 보지 않은 걸로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자, 아니요, 저는 오늘 일기예보를 미처 보지 못했어요 라고 문장을 완성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겠죠? 자, 네 번째 볼게요. 식초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여러분, 식초는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양념이에요. 양념의 종류 중에 하나죠.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신맛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양념이에요. 자, 그럼 식초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식초가 피부에 좋은 것을, 그렇죠, 여러분, 미처 알지 못했네요 라고 이야기해야지 전체 대화의 의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죠. 자, 마지막 대화를 볼게요. 오늘 왜 지각했어요? 지각하다, 수업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을 지각하다 라고 해요. 그럼 너무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듣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공부한 문형으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너무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 또 만드는 연습, 문장 만드는 연습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 미처지 않다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미처지 않다 못하다는 여러 가지 형태, 다양한 형태로 같은 의미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연습 시간에는 그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대화를 보면서 의미에 맞는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1번. 가와 나가 이런 대화를 해요.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채소의 이름이죠. 오이, 초록색. 그리고 당근, 주황색이라고 하지요. 네, 초록색과 주황색 색깔이 있는 건강에 좋은, 몸에 좋은 채소예요.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나가 물어봐요. 왜요?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당근이 오이에 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한대요. 여러분, 파괴하다는 있는 것을 나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건물이 파괴돼요. 미사일이 건물을 파괴해요. 그렇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 건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렇게 나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연스러운 대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 그래요? 미처 몰랐어요.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처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서울에서 쇼핑할 만한 장소가 어디예요? 명동에 가보세요. 가게가 많아서 물건이 다양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 그래요? 미처 몰랐어요. 명동에 가게가 많은 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동아리에 가입해 보세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미처 몰랐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쵸, 여러분? 아, 그래요? 동아리에 미처 가입하지 못했어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네 번째 볼게요. 한국어 말하기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친구와 언어 교환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언어 교환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일본어를 가르쳐줘요. 교환은 바꾸다라는 의미죠.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가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언어 교환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나가 한국 친구와 언어 교환을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말하기 연습뿐만 아니라 듣기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또 어떻게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미처 몰랐어요. 미처 몰랐네요. 언어 교환을 미처 하지 못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대화를 볼게요,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목이 너무 아파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보세요. 그렇게 하면 목이 덜 아플 거예요. 자, 여러분, 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더라는 단어 알죠? 더 예뻐요. 더 재미있어요. 더 좋아요. 더와 덜은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더는 뒤에 긍정적인 의미가 오고요. 덜은 부정적인 의미가 와요. 그래서 조금 더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덜은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덜 아플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미처 몰랐어요.
미처 물을 많이 마시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과 같이 두 번째 강에서는 미쳐지 않다를 공부했어요. 의미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공부했지요? 좋아요. 그럼 세 번째 강에서는 우리 5과에서 공부할 어휘와 그리고 더 말해보는 연습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과 본문 공부하는 세 번째 강입니다. 자, 그럼 상우하고 리사가 오늘은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질문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5과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리사 씨,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가? 요즘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식사도 잘 못했어요. 그래도 식사는 해야지요. 공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공부만 생각하느라고 건강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무리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식사는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그런데 혼자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혼자 운동하기가 심심했는데 같이 할래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상우하고 리사 씨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자가 얼굴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여자는 리사 씨죠, 여러분. 리사가 얼굴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1번, 시험을 잘 못 봐서. 2번, 밥을 잘 못 먹어서. 3번, 혼자서 운동을 해서. 몇 번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리사가 얼굴이 안 좋은 이유는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잘 들었네요. 자,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상우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상우의 생각으로,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 뭘까요? 1번,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2번,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3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요? 맞아요,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두 사람은 내일부터 무엇을 같이 할 건가요? 무엇을 같이 할 거죠,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1번 운동, 2번 식사, 3번 시험 준비.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이 내일 운동을 같이 하기로 했지요. 잘 들었네요. 네, 여러분.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건강과 관계 있는 어휘를 배워볼 거예요. 5과에서는 건강 중에서 특히 건강검진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처음 첫 번째로 공부할 단어는 안색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전에 리사와 상우가 대화를 할 때 상우가 이야기한 대화문에 안색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리사에게 리사 씨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물어봤는데 잘 들렸나요? 네, 여러분. 안색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과에서 동안이라는 거 기억나요? 동안이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고 했지요. 이 안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색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얼굴에 색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얼굴색과 어디가 아픈 사람의 얼굴색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안색이 좋다, 안색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예문처럼 어디 아파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하면 얼굴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디 아파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색이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의미가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검진하다 라는 AB가 있어요. 검진하다 라는 AB는 자, 건강을 검진하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건강검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진하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건강의 상태, 건강상태,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증상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만약에 아프다면 얼마나 많이 아픈지 그 상태, 상황을 알아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건강을 검진하죠. 내 몸의 건강이 지금 어떤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 건강의 상태를, 증상을 알아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검진하다, 검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문을 보면 지난주에 검진한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자기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통 건강검진을 한 후에 바로 알 수는 없고요.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후에 그 건강검진의 결과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검진한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건강검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이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보통 건강을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들이 있어요. 체중, 시력, 청력, 신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우리가 건강 상황을 확인해 볼 때 검사하는 것들이에요. 자, 체중은 여러분 몸무게라고도 해요. 몸무게, 몸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가벼워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 건강검진할 때 하지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잘 보일까요? 몸무게를 재다, 체중을 재다. 자, 재다라는 AB를 사용해요. 한국 사람들이 몸무게, 체중을 재다, 몸무게를 재다라고 하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측정하다라는 AB를 사용하기도 해요. 병원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몸무게, 체중을 재다, 측정하다, 건강검진할 때 하는 거고요. 시력, 여러분 시력 이 그림 뭔지 알죠? 네, 눈, 눈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잘 보이지 않는지 눈을 검사해요. 눈의 건강 상태를
측정해요. 시력을 측정해요. 시력을 재요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시력이 좋다, 시력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시력이 나쁜 경우에는 안경을 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단어 어휘는 청력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기 귀 강조가 되어 있죠? 청력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력을 재다, 청력을 측정하다 라고 하면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검진할 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지요. 자, 마지막에 있는 단어 신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키. 키가 몇 센티미터예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농구 선수들은 키가 커요 라고 할 때 그 키. 다른 말로 신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재다, 키를 재다, 신장을 재다, 아니면 측정하다를 사용해서 키를 측정하다, 신장을 측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검진과 관계있는 관련있는 어휘들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여러분. 자, 5과의 본문을 공부할 시간이에요. 자, 그럼 상우하고 리사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대화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화문이에요. 상우가 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리사 씨,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우리 조금 전에 어휘 공부할 때 여러분 안색 공부한 거 기억나지요? 자, 안색은 얼굴의 색이라고 했어요. 뭐 얼굴의 색이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이 아니고요. 건강 때문에 나타나는 얼굴의 색을 안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어휘를 배워봅시다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안색이 좋다 아니면 안색이 나쁘다, 안 좋다 뭐 이런 단어하고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사에게 리사 씨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상우가 질문을 했어요. 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가? 요즘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식사도 잘 못했어요. 여러분 느라고 선생님하고 이과에서 공부한 거네요. 기억나요? 네, 자, 요즘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이것 때문에 뒤에 다른 것을 못했어요.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밥을 식사를 잘 못했어요 라고 리사가 얼굴 색이 안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죠. 자, 그래서 상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식사는 해야지요. 공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죠. 선생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대화문 볼게요. 제가 공부만 생각하느라고 건강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오늘 공부한 미처지 못하다의 형태가 나와 있네요. 리사가 공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미리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미처지 못하다의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게 무리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식사는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상우가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무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리하다. 자, 무리하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잠을 자요? 네, 보통 의사들이 사람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제 잠을 1시간만 잤어요. 1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자, 그럼 제가 1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제가 그 다음날 생활할 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지요. 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때 이 상황을 무리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사가 시험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할 때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죠. 그런데 리사가 밥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무리한 거죠. 상우가 그렇게 무리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잃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요.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식사는 꼭 반드시 해야 해요. 꼭 반드시 해야 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 여유라는 단어도 있네요. 여유. 여유는 돈이나 물건이나 시간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쓸 것보다 더 많아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때 우리는 여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상우가 여유가 생기면 지금 리사는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왜요? 시험 공부해야 해서 시간, 남는 시간, 여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이제 리사에게는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남는 시간이 생기죠. 그게 바로 시간 여유예요. 시간적 여유라고 하죠. 여유가 생기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리사가 대답합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혼자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운동 좋아요. 그런데 저 혼자 운동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상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혼자 운동하기가 심심했는데 같이 할래요? 자, 여러분, 심심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비비. 자, 이거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 의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심심하다 무슨 뜻이죠? 맞아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재미없는 거. 그게 바로 심심하다예요. 저 주말에 심심해서 영화 봤어요.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말에 심심해서 영화 봤어요. 심심하면 전화하세요. 할 일이 없어서 재미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죠. 자, 상우가 저도 혼자 운동하기가 심심했는데 같이 할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리사가 대답하죠.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라고 대답을 해서 아마 내일 상우와 리사가 같이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해서 5과에 나오는 본문, 문장의 의미를 같이 공부했는데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자, 더 말해봅시다 순서예요. 더 말해봅시다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조금 더 연습해보는 말하기 연습 시간이에요. 자, 그럼 5과에서 더 말해보는 연습 한번 볼까요? 자, 문장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을 위해서 는 게 어때요? 라는 모양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어때요? 내일 시험을 위해서 는 게 어때요? 환경을 위해서 는 게 어때요? 자, 여기에 보면 앞에 noun이고요. 지금 모두 다 받침이 있는 noun이라서 을 위해서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그때는 를 위해서 라고 해야 해요. 자, 를 위해서, 을 위해서, 자, 을을 위해서, 이 위해서 라는 의미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그 noun, 여기 지금 명사죠. noun이 목적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 명사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맞아요, 여러분? 그럼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목적이죠. 운동하는 게 어때요? 지금 는 게 어때요? 앞에는 운동하다, 줄이다, 자다 모두 다 AB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명사, noun을 위해서 AB 는 게 어때요? 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할 때 사용해요. 제안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방법,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제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 목적이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 좋은 방법인데 운동하는 게 어때요? 운동하는 방법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내일 시험을 위해서 일찍 자는 게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은 자고 있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찍 자는 것 어때요? 어떨까요?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일찍 자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환경, 요즘에 환경 보호, 환경 오염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자연, 뭐 산이나 바다나 이런 거 모두 다 환경이죠. 공기 이런 것들. 환경을 위해서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게 어때요? 자, 줄이다 라는 AB는 숫자를 적어지게 하는 거예요. 종이컵, 보통 일회용, 한 번만 사용하는 컵 있죠, 여러분? 종이로 만든 컵이요. 한 번 사용한 후에 그냥 버려요. 그런데 그런 종이컵 사용이 점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더러워지죠. 깨끗해지지 않죠.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게 어때요? 어떨까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의미는 괜찮죠? 그럼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집들이를 위해서 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 집들이 1급, 2급에 아주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온 단어죠. 집들이가 뭐죠? 맞아요. 이사를 한 후에 그 이사한 새 집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하는 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새 집을 구경시켜주는 거지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집들이를 위해서 먹는 게 어때요? 자, 음식을 준비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꿔볼까요? 맞아요, 여러분. 집들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때요? 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 아래 또 볼게요. 환기를 위해서 먹는 게 어때요? 환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기. 기는 공기예요, 여러분. 공기.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요. 환, 교환하다. 아까 이 강에서도 언어 교환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바꾸다라고 했어요. 공기를 바꾸다. 어떤 방이나 공간에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 공기가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새 공기로 바꾸고 싶어요. 환기하다, 환기라고 합니다. 그럼 환기를 위해서 자 창문을 열다라는 표현으로 는 게 어때요? 제안을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여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말하기 연습을 해볼게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는 게 어때요? 자, 전화를 드리다. 보통 우리가 친구하고 전화하는 것은 전화를 하다라고 하는데 어른, 나보다 어른께는 전화를 드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을 주다가 아니고 드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임 표현이죠. 자, 그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매일매일 걱정을 하고 계세요. 밥을 잘 먹고 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는 게 어때요? 전화를 드리다. 자, 말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전화를 드리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선생님과 3급 5과를 같이 공부했어요. 자나요? 공부했고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어휘, 그리고 문형 다 기억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6과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